안녕하십니까? 숭구리 당당 아니고 당차게 사는 남자 김당당이라고 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주 뭐 당당한 친구구만. 우리 당당 씨는 직장 체험 활동을 위해서 출근했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박 대리, 이사원이 잘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그래, 저기 뭐 박 대리 옆에 앉으면 되겠구만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, 어서 와요. 직장 체험 활동이면 방학 동안 있는 건가?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원래 타 지역에 살다가 목포시로 전입 와서 생활안정 지원금까지 받고 있습니다. 거참 보기 드물게 씩씩한 친구네. 그런데 저 잘 들립니다.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당당 씨, 사무실 안내해 줄 테니까 따라와요. 네, 대리님. 퇴근할 때는 직원증은 여기에 누르고 찍으면 돼요. 네, 대리님. 탕비실은 공용이니까 깔끔하게 사용하고. 네, 대리님. 좀 조용히 대답해줘도 된다니까 그러네. 네,